이렇게 놓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구치는 수가 있는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보여줄 만. 이렇게 두면 이제 하나 미입니다. 이게 좋은 수예요. 급수예요. 그래도 이 한 점을 잡기가 안 잡자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슬슬 달아나면 보따리 내놓게 되고 이 세력이.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좀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많이 잡는데 이건 이렇게 네. 젖혀서 놓고 입고 보면요. 너무 실력에서 세력이 적고 나중에 또 젖혀있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데 이건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흔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모양은 권하고 싶지 않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것도 밀어봐야 예, 여기서 이제 밀어가기 전에 꼭 이걸 밀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걸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내리는 멋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는 분들 이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도 그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단수, 단수가 되니까. 이게 그렇죠. 적식타예요. 이렇게 하고 젖히고 그때 젖히면 되네요. 있습니다. 이어주면 자 지금 여기를 끊으면 이을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이렇게 잡습니다. 밀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되면 시급합니다. 안 받으면 하나 젖혀서 나가면 또 두 점머리를 젖혀버리면 이건 백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치면 아래로 가서 큰일 나고 이걸 놓으면 몰아서 딸 때 이어버리면 이건 뭐 보세요. 세력이 철벽이 돼가지고 흙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시타가 하나 끊어두는 건데 안 끊어두면 밀면 여기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좋은 수예요. 그럼 막아야 지금 와서 끊으면은 이제는 이리 잡아버려요. 그렇죠. 이쪽이 터트려도 2단 젖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막아야 돼요. 그럼 배란 손 빼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서서 짚어나가도 별게 없습니다. 후속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다른 곳을 두는 순간 이거 하나 뿌리를 끊어버리면 이건 이거 당하면 못 견내죠. 너무 세력이 커져서.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이으면 끊어두고 놓고 밀면 백도 한 칸을 띄워야 됩니다. 땅 또 여기를 넣습니다. 호구쳐야 돼요. 호구나 이수. 여기까지 정석인데 이것도 백이 아까 것보다는 좀 못한데 백도 해볼만 하죠. 그래서 정수는 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끊어두는 이 한 수는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막는 건 프로들은 거의 안 둡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건 거의 실수가 되겠고 이거죠. 하나 늘어두어서 삼삼에 뛰어들어가면 일이 막습니다. 네.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걸 해드린다. 이게 넘어만 가도 백이 기분이 좋은데 또 욕심을 내서 이으면 아 이게 또 근데 막상 당하면 좋지 않아요. 네. 되게 이어서 이렇게도 많이 당한 이렇게 해서 네. 그럼 막고 막아주면 이으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 이거는 이제 많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걸 몰아줬다고 보면 때 보세요. 밀어져 있고 이정서이거든요. 이때 밀어서 이걸 뛰거나 젖히거나 젖히거든요. 이걸 놓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천천히 보여드린다면 이게 또 여기서는 꼭 익혀 둘 만한 맥점이에요. 자, 붙여서 젖히고 밀었습니다. 삼삼 뚫고 막고 이때 꽉 이으면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때 젖힐 때요. 여기서 이 한 수만 배워두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이때 이 치중수가 아주 기가 막힌 호착이죠. 치중감을 뭐 이어야겠죠. 네, 이렇게만 되면 백을 상당히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끊겨지지 네. 않나요? 그냥 꽉 치받아가지고 맛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네, 끊는 수, 젖히는 수. 그래서 여기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쪽에 협공당해서 곤란한 수, 또 다음에 이쪽을 협공해서 곤란한 수. 밀면 슬슬 늘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 젖혔을 때 이 수. 이 수는 꼭 이렇게 해두면 기분이 너무 좋죠. 네. 네.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리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보다는 이리 네. 붙인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것도 정수대로 해보면요. 이렇게 늘고, 이렇게 둘 때. 이제는 이제 다른 것이 이렇게, 혹으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텁게 눌러두면, 이거는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칸일 때 아래로 치고요. 없을 때는 끊어 잡고, 이때는 이렇게 미는 게 좋습니다. 이건 안 좋아요. 다음에 이거 치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텁게 네. 밀어두면 상당히 두터워서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걸 한번 더 보여드리죠. 이렇게 늘었는데 뛰어들고. 역시 이쪽으로 막는 건 이제 방향 차고 중에 차고인데, 끼워 세력을 쌓아봐야 이 모양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구 치고, 늘어두고, 이건 뭐 이 한 점을 잡을 길도 막연하고, 또 이쪽을 만약에 밀어 올리면 이 점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날일자를 둬야 체면이 서는데
이때 이래저래 가버리면 흙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저쪽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요. 양글씨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붙여서요. 젖히고 들어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가면 네, 여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아도 됩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밀면 어떻게 되죠? 밀면 이렇게 붙여나가겠습니다. 네. 이거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하면 속으로 막고, 네. 여기까지 백도 그나마 이렇게 하나 몰아두는 건 악수인데 사실. 이렇게 몰면 이어주고, 하나 늘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 흙도 하나 끊어두어서. 백은 또 늘어야 되는데, 선수 잡으면 충분히 둘 수 있겠습니다. 이동해서. 네. 또 다른 수도 있는데, 다른 건 이제 흙이 나쁠 게 한도 없죠, 이 장면에서. 이제 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는 수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수가 상당히 또 네. 힘이 좋은 수예요. 막상 두면 또 곤란해 네. 보여요. 단수를 칩니다. 네.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백도 이 수와 이 수가 있어요. 네. 정수는 이 정도인데요. 그럼 붙여나가서 젖히고 늘고, 입구 자가고, 그 다음 끼워 있겠죠. 호흡을 치고, 몰고, 네. 이무 뭐 한 점 꽉 이어줘서, 이건 뭐 이렇게 두면 충분히 둘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전처럼 이렇게 또 음성에 금으로 실을 수가 있더라고요. 뿌리 하나 끊겨서. 아, 지금은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네. 쳐가지고 따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점장 호구만 쳐도 이거는 외세가 젖혀도 좋군요. 늘어서 2점 이상은 네. 충분한데 뿌리를 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이 느는 자는 괴롭고 늘면 역시 이렇게 느는 수가 있거든요. 입구자로 나와야 되는데 봉지. 이때 입구자가 좋아요. 늘어지면은 끼워서 이게 여러분들 7급대 도는 점수는 아, 한격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따면 이건 아무래도 양곡마 형태가 돼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막게 되면은 우위로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네. 입구자는 좀 이렇게 돼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변화는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화점이 가장 쉽다고는 하지만요. 네. 화점에서 파생되는 변화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두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도 항상 가볍게 생각하면 실수할 수가 있죠. 흑선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조이면 이어서 이건 이제 세수 앞을 내다봐야 안 본다는 얘기인데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가 돼서 이렇게 조여도 뒤를 조여가지고 한수 부족이죠. 조이면 단수가 돼서 세수, 두수로 먼저 죽습니다. 뭐 어린이 여러분들은요. 네. 이렇게 둬놓고 네. 빨리 둔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요. 네. 이음은 역시 이어서 이것도 세수, 네수이기 때문에 바둑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수, 세수, 프로비산 수십수, 수백수를 내다보는데 아마추어도 이제 수가 깊을수록 여러 수 내다보죠. 5수, 7수, 10수.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할 때는 3초를 생각하고 길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수만 내다보면 인생 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뻔히 안 되니까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야 되거든요. 자, 끊으면 뭐 백은 안 받을 네, 수가 없어요. 이때도 이렇게 몰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따서 실패해요. 이렇게 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야 될 때 점잖게 이어줍니다. 자, 이어주면 이제는 세 수, 두 수인데 네. 조여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조여서 촉촉수라 그러죠. 옥집이 되기 때문에 안 이을 수 없고 네. 두수, 두수 잡아서 쉽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쉽게 사는 말